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랜만에 나오는데요.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토트넘 웨스트햄 라이브 하겠습니다. 손흥민 골을 외친 지 너무 오래됐어. 네, 제가 수익 창출이 안 나니까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도 구독자 수가 줄긴 줄더라. 영상이 없으니까 채널 유지는 풀릴 때까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코너킥 같은 거를 이렇게 허무하게 기회를 날려먹는 게 너무 아까워요. 이게 그동안 손이 없어서 또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게 기분 탓인가? 아, 나는 진짜 그냥 개인적인 사심인데 우더기를 빼고 레기론을 넣어보면 어떨까 너무 궁금해. 약간 어떻게 경기를 할지 궁금해. 너무 안 쓰잖아. 아예 엔트리도 빼버리면 어떡해요. 아니 벤 데이비스는 우리가 어떻게 경기하는지 알잖아. 근데 레길로는 변수가 많은 선수거든요. 지난 시즌만 해도 맨유 주전이었고 너무 안 쓰는 것 같아. 옛날에 레길로 처음 왔을 때는 레알에서 임대로 온 거기 때문에 아 레알로 다시 가면 어떻게 막 이렇게 전전긍긍했는데 지금은 엔트리도 안 넣는다는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너네들끼리 잔치라는 건 좋은데 손이 도움도 줘야 돼. 왜냐면 손흥민 선수 길을 살리고 안 살리고 그 골 기록을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 너네 순위를 지켜나가는데 중요해. 지난 시즌에 손이가 10골을 되게 빨리 넣었는데 그것 때문에 5위 한 거야 토트넘이. 자, 셉셉이 솔랑키한테는 망설임 없이 패스해줍니다. 하지만 오늘도 셉셉이는 현재까지 손이한테 패스 0회. 같은 공격 라인도 아니고 중원 선수인데요 공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니가 없을 때 가장 경기를 잘한 건 골런 브래넌 존슨을 빼고는 셉셉이었어요. 소니가 없으니까 신나게 여기저기 패스하고 했는데 오늘도 패스 억제기가 등장한 거지 경기장에. 자, 얼마나 싫으면 저럴까요 진짜. 와 진짜 지긋지긋해. 진짜 패스 안 하는 거 지긋지긋해. 공격할 때 적극적으로 서로 연결해야 되는데 소니한테 패스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 경기처럼 또 머뭇머뭇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행이나 코드스처럼 잘하는 선수 한번 역습하면 그냥 한방이네 그냥. 아씨 이렇게 병신 같은 팀이 어딨어. 지난 경기, 지지난 경기, 그 전 경기리 소니가 없던 세 경기였나? 완전 다른 모습이잖아. 패스 템포가 최근 경기 토트넘 경기랑 또 바뀌었어요. 진짜 소니가 억제기인가. 자, 셉셉이가 처음으로 소니한테 패스를 시도했는데 네, 어림없는 시도였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소니한테 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솔랑케한테 네. 아 그냥 손흥민 이적해. 아이씨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니 소니가 지금 막말로 뭐 최근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바르셀로나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런 데 이적설이 났잖아요. 간다고 쳐봐. 거기 선수들이 이렇게 할 것 같아? 존나 밀어주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칼자루는 연장 옵션도 그렇고 아직까지 레비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적설이 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이적설이. 셉셉이는 받을 수 있는 패스를 소니한테 주라고 이 ᄉᄇ야. 레비 돈 또 우리가 레비를 많이 까지만 우리가 또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제가 자주 옛날에 얘기했던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레비잖아요. 소니 못 팔아요. 소니 못 팔아. 솔직히 어떻게 팔아. 저 새끼들이야 패스 안 하고 저렇게 천대하지만 상징이에요 상징. 실제로 스탯도 그렇고 경기력도 그렇고 골 도움도 그렇고 어떻게 팔아. 소니만한 선수를 어디서 준다고. 못 팔아 못 팔아. 3억밖에 안 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부려먹는 거 개꿀이지 소니를. 소니가 이적을 한다? 그러면 토트넘이 잘할 수도 있어요. 소니가 없어가지고. 근데 나가더라도 몇 경기 뿐일 거라는 거야. 클래스가 있는 선수가 매 경기를 뛰고 안 뛰고는 다른 얘기예요. 소니 우독이 컵백? 아 야! 야 이건 넣어야지 존슨. 소니랑 우독이가 그냥 아 하고 드세요 하고 떠먹여줬잖아. 자 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머리에 베이비 존슨을 발랐나. 어떻게 헤딩했는데 공이 절로 가. 포 감독을 영입했던 아이디어는 저는 나름 도전이기도 하지만 창의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플랜B가 없는 감독일 줄은 몰랐죠. 소니한테 주려고 하면 케인처럼 아, 소니 위치 확인하고 발견 즉시 공을 줘야 되는데 얘들은 드리블을 하다가 공을 줘. 그러면 소니랑 템포가 안 맞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따라서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른 거야. 팀이 콘테 때만큼 심하게 소니를 미끼로 쓰는 건 아니지만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또 있죠. 그때는 케인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포 감독이 설마 전술을 소니를 활용해서 미끼로만 쓰고 니들끼리 패스 주고받아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저는 토트넘 선수들이 소니를 리스펙하고 존중을 하겠지만 경기에서 함께 뛰면서 불편해하는 것 같다. 소니를 좀 늙은 꼰대로 생각하는 것 같다. 뭐 한두 경기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수십 수백 경기를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지난 시즌 초반에 골 많이 넣었을 때 주장 달고요. 너무 소니 쪽으로 그 전에도 그랬지만 카메라가 맨날 경기 끝나면 소니만 따라다니고 소니가 인터뷰 제일 먼저 하고 소니는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런 걸 보면서 선수들끼리 좀 위화감이 있나 봐. 저는 그런 것밖에 이유가 생각이 안 나요. 나보고 뭐 미친놈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 셉셉이는 본인이 주인공 되면 더 좋지만 그것보다는 소니만 주인공이 안 되면 돼, 이 새끼는. 본인이 주인공 되면 땡큐고 소니가 주인공 되는 건 싫은 거야. 어쨌거나. 아, 소니 또 우두기한테 기가 막힌 패스 줬죠. 야, 이거는 소니가 만든 거예요. 우두기가 컵백으로 어시스트를 했지만 이거 소니가 만든 거야. 찬스 메이킹 한 거라고요. 빅 찬스 메이킹. 자, 사르는 뭐 소니한테 공 잘 주죠. 소니가 드리블도 안 하고 아웃프런트로 우두기한테 줬어요. 로드리게스랑 완비사카를 그냥 삭제했다고 패스 하나로. 비수마가 그래도 소니 공원이 있는 걸 알고 고마워하네요. 네. 근데 우두기는 아니겠지. 아까 지금 토트넘 두 번째 골 장면이 포 감독이 가장 원하는 장면이에요. 지금은 소니가 패스로 그걸 만들어줬죠. 굳이 드리블하지 않아도 되게. 그래서 우두기 컷백이 성공한 적이 없는데 소니 패스 덕분에 성공을 했고요. 셉셉이 아, 소니 골! 와, 행운의 골이다 소니. 와, 소니 골이다! 어쨌거나 들어간 게 중요해. 아, 이건 자책골이네요. 네, 너무 명백하게 토디보 발을 맞았어요. 네, 셉셉이가 자기한테 패스할 거를 소니가 예상 못했어요, 사실은. 그 소니도 얼레벌레 받아가지고 슈팅을 한 건데. 그러니까 평소에 패스를 좀 해주라고, 이 개새끼야. 형님이 못 알아먹잖아. 설마 얘가 나한테 패스를 하겠어? 파이널서도 아닌데? 근데 했네. 어, 사르! 소니? 1대1인데? 1대1인데? 아! 사이클! 아! 아, 제대로 들어왔어, 이제. 그렇지! 소니가 이걸 놓칠 리가 없죠. 1대1인데. 아, 미쳤다! 야, 소니 골 났다! 와, 사르 어시스트 뭡니까? 와, 헛다리를 네 번 짚고 슈팅이 강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레올라 무릎에 맞았는데 맞고 들어갑니다. 지난번 뭐 A매치 브레이크 전이긴 하지만 전반전에 두 골이나 넣고 후반전에 내리 세 골 얻어맞은 그 경기,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숨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보여줬던 그 경기, 브라이튼전이죠. 그리고 오늘은 선제골을 먹었는데 4대1이나 대승을 할 수 있었다. 거기에 차이점은 뭐였냐? 손흥민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오늘 전반전에 모처럼 이제 손흥민 선수 다시 나와가지고 활력을 잃었어. 손흥민 선수가 나오면 애들이 패스를 할지 말지 고민하기 시작한 애들이 너무 많아, 토트넘에는. 왜냐? 주구장창 하는 얘기죠, 제가. 손흥민이 주인공이 되는 게 싫거든. 그러니까 좋은 패스도 못 받았고, 그래서 전반전에는 셉셉이가 어거지로 골 하나 넣어가지고 1대1로 비긴 상태로 끝냈는데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대활약을 하면서 모든 골에 관여하면서 4대1로, 더군다나 마지막 네 번째 골은 본인이 직접 시즌 3호 골을 넣으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찬스 메이킹도 잘하고 골도 잘 넣고 팀이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이런 선수가 이제 토트넘을 저는 진짜 아쉽긴 한데요,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필사직생님이 와, 저 오랑캐 새끼라고 얘기하는 게 솔랑캐 얘기하는 겁니다. 솔랑캐, 오랑캐, 오랑캐, 솔랑캐. 나도 오랑캐라고 부를래. 오늘 오랑캐가 소니가 교체되기 직전에 완벽하게 밀어줘야 되는 공인데도 끝까지 안 주다가 결국에는 셉셉이 존슨.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에 있는 애새끼들, 솔랑캐부터 해서 셉셉이, 존슨, 포로, 얘들이 지들끼리 해먹기로 연합을 했나봐. 그런 의심이 드는 장면이 계속 보였는데요. 어쨌거나 앞으로 관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같겠죠, 경기를 안 보신 분들은. 저랑 같이 경기 보신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얘기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진짜야, 진짜 그랬다니까. 근데 이 와중에도 손흥민은 오늘 또 주인공이 됐어요. 1월 달에 레비 회장님, 소니 좀 좋은 팀으로 이적시켜주세요. 이적료 좀 두둑히 받으시고. 셉세미는 소니만 주인공이 안 되면 돼요. 본인이 주인공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나 연합한 선수들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돼야 좋은데, 소니가 또 이렇게 큰 역할을 하면 찝찝하겠죠. 지금 손흥민의 쓰임새가 콘테 감독이 있을 때랑 좀 비슷한데, 그만큼 수비적이거나 그만큼 대놓고 미끼로 쓰지는 않지만 선수들이 미끼로 쓰고 있다, 손흥민. 오늘 역전골, 비수마가 넣었던 역전골에 기점을 했던 소니의 패스라든가 아니면 혼자서 헛다리 짓기 하면서 슈팅해서 골로 연결하는 모습이라든가. 솔랑캐? 넌 이제 오랑캐야, 새끼야.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계속 자주 놀러와주세요. 지금까지 가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